안녕하십니까. 개측기 전문대 요청하여 월간 개측기 준비했습니다. 아, 오전에 회사 내부 행사가 있어가지고 술을 한잔을 했더니 오늘은 좀 행사를 수술하고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화 연속으로 데이터 시스템 관련된 슈퍼메이저먼트사의 제품들을 소개를 했는데, 그 이후의 제품들은 이제 슈퍼메이저먼트사의 제품들이 다 수질에 관련된 제품인데, 그 중에 하나만 물 없이도 리뷰를 할 수 있는 제품이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슈퍼메이저먼트사 압력 센서인 P300 모델입니다. 요게 P300 모델이고, 요 부분이 센서, 그 다음에 요게 전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설치형 모델입니다. 이게 옵션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자세하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옆면에 화면으로 좀 띄워드릴게요. 일단은 이 제품을 구매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측정 범위, 몇에서 몇 바까지 측정을 하실 것이냐, 그 다음에 이 측정한 값을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전송을 하실 것이냐, 볼트 방식이 있고 밀리암페어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피팅 사이즈를 어떻게 설정하실 것이냐, 이거는 제가 설정해야 되는 옵션들은 모두 옆에 화면에 이제 띄우겠습니다. 이쯤 되려면 지금 저희가 데모로 갖고 제품은 거의 대부분의 옵션 상품들을 다 모두 챙겨온 상태예요. 이게 이제 기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클램프 타입입니다. 약간 점성이 있는 액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제품인데, 요 모양의 클램프 타입은 어디에 사용을 하냐면은, 식품이나 그 액체의 순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업체에서는 요 나사를 돌리면서 마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부스러기에 대한 관리도 상당히 깔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요 국제표준 규격에 있는 요 클램프 사이즈에 맞춰서 삽입을 하고 클램프로 이렇게 조이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며, 이물질이 센서 안으로 투입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방막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클램프 타입이고, 제가 이게 무슨 손색으로 담겨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이렇게 일반 방막 타입의 센서도 있고요. 자, 요거는 고온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열판이 달려있는 타입의 센서입니다. 요거는 디스플레이가 달려있는 타입이에요. 자,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기본형이 있고, 디스플레이 설치 유무 선택하실 수 있고, 측정하려는 관내의 물질에 따라서 점성이 있는 제품이면은 이런 식으로 방막 타입을 쓰실 수 있고, 관내 압력 측정해야 되는 대상이 온도가 높으면은 이렇게 방열판이 달려있는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는 게 상당히 다양한 주문제작 제품이에요. 주문제작 제품이라는 거는 발주 후 납기가 좀 늦어질 수 있다는 뜻이고요. 오늘 이제 못 보던 친구를 하나 빌려왔습니다. 그 압력 범위를 체크하기 위해서 전격 용량이 7바 정도 되는 컴프레셔를 갖고 왔는데요. 이제 여기다 연결해서 그 측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내부 압력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잘 반영하는지를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저희 최정의 협조를 아끼지 않는 슈퍼메이저먼트사의 R9600 제품에 연결을 해서 측정한 값을 아날로그 신호로 전달을 하고, 그게 실시간으로 반영이 잘 되는지를 테스트해 볼 예정입니다. 그럼 잠깐 세팅의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기본형 모델, 그 다음에 PT 1/4파이 사용하고 있는 저희 데모 제품이고요. 압력 측정 범위는 0에서 10바, 0에서 10V짜리 신호 나오는 제품이에요. 이쪽에 폰 화면에 잘 나오고 보일게요. 지금 0.05V 약간의 오차 범위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걸 바꿔주면 지금 압력은 측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기다가 제가 한번 압력을 1차적으로 가해보겠습니다. 반응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재미로 한번 해본 거고, 전격 7바짜리 제품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지금 여기 나사선이 이제 워낙 다양한 기교에 따라서 나와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뭐 구매를 잘못하셨다거나 아니면은 구매를 했는데 갑자기 설계가 변경되었다거나 하면은 이런 종류의 소켓을 공구상가 같은 데서 쉽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원하시는 규격을 변환시킬 수 있는 아댑터를 찾으셔가지고 변경되거나 한 설계에다가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격 7바짜리 컴프레셔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밸브를 열어볼게요. 그럼 나오는 소리가 들리고. 네, 들리시려나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전격 7바짜리 제품인데, 저희가 이거 임시 장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 피팅에서 바람이 많이 새가지고 7바가 나오진 않고 한 지금 2.8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밸브를 조이면 바로 압력의 변화가. 다시 한번 틀어볼게요. 이렇게 밸브를 여니까 압력이 올라가고, 뭐 압력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에어건으로 바람을 한번 빼볼게요. 이게 답니다. 제품 저렴하고 반응 속도 빠르고. 압력 센서가 뭐 이거 말고 더 얘기할 게 있나요? 다만 이제 구매하실 때 좀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디스플레이 타입을 뭐로 하실 것이냐, 4에서 20mA, 0에서 10V, 뭐 어떤 통신 방식 설정할 것이냐, 그 다음에 측정하시려는 환경에 따라서 방열판을 달 것이냐, 관내에 물질이 뭐 점성이 있는 물질이라면은 광막식을 쓸 것이냐, 그 다음에 요 설치 규격 이런 거 보시고 나서 구매하시면 되는 제품입니다. 준비해온 거에 비해서 너무 간단한데? 뭐 더 할 거 없나? 이제 유지 보수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다 이 윗부분을 별도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편하게 분리를 해서 추후에 뭐 전선의 단선, 센서의 고장, 문제가 있는 부분만 수리하기가 좋게 되어 있죠. 그러면 센서가 문제인지 케이블이 문제인지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체크를 하려면은 지난 C702S 제품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뭐 설명 드릴 게 없습니다. 그 2와이어랑 3와이어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선택하시는 통신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건 다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온도 범위는 한 여기서 85도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 뭐 그 이상의 온도에서 사용하실 거면은 아까 보였던 방열판 타입 설치하시면 되고, 그럼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디스플레이 선택하실 수 있고, 측정 범위, 통신 방법, 온도 범위에 따라서 방열판 유무, 상태 그 측정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센서 타입 이렇게 결정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돼요. 언제나처럼 제품 구매 링크 아래 남겨놓을 거고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빠이.